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 근거함. 그를 죽이라! 왕이시여, 제발, 제가 아비나다이가 한 말을 믿나이다. 그가 우리 죄악에 관해 증거했으니 그에게 노하지 마시고 그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내쫓으라! 노아 왕이시여, 제발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진실을 말함이나이다! 제사 엘마를 죽이라! 죽이라! 투옥하라! 아비나다이, 우리가 너에 대한 죄가를 발견하였나니 너는 죽어 마땅하도다. 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시리라 하였음이니 너가 나와 나의 백성에 관하여 화를 이야기한 그 모든 말을 부정하지 아니할진대 너가 사형에 처하지리로다. 나는 너희에게 한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진실하며 또 너희로 그 확실함을 알게 하고자 내가 스스로를 너희 수중에 떨어지게 하였음이라. 내가 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려니와 나는 나의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너희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 또 만일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가 무죄한 피를 흘림이 되리니 이 또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란 말이냐? 왕을 욕하였나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를 데려가 죽이라! 보라, 너희가 내게 행한 것 같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너의 자손이 많은 자로 하여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오. 이는 저들이 주 저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담일 것이니라. 또 그때 너희가 내가 겪는 것 같이 고통을 당하리라.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